여기가 경포대 해수욕장 입구인데요. 여기 느린 우체통부터 해가지고 한번 저 바닷가 경포대 해수욕장 해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가 경포대 그 중앙광장입니다. 중앙센터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 지금 앞쪽에 그 경포 해변을 보고 계신데, 좌측 우측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렇게 소나무가 많고, 요 스카이베이 호텔 굉장히 높은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가장 큰 호텔 같습니다. 저 앞쪽에는 경포호 호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입구인데, 우체통, 그리고 여기가 중앙광장, 그리고 이제 좌측에 물론 뭐 화장실도 있습니다. 있고, 보통 그 포토존, 경포대 그 포토존 이런 거 찍으면 이거 나오는 데죠. 경포 비치 해가지고 이렇게 저 사진을 아주 예쁘게 찍을 수 있는, 2024 경포에서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라는 이런 그 조형물도 있고 그렇습니다. 여기 오늘 약간은 지금 파도가 치고 있고, 이런 조형물들이 있습니다. 경포 만남의 광장.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2024년이 되라는 이런 조형물도 있네요. 거기도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데크로 해가지고 해수욕장 주변을 이렇게 잘 걸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. 그래서 강릉 경포대에 오시면은 이렇게 충분히 그 시간을 가지고 산책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. 여기 최근에는 이렇게 데크로 해가지고 모래사장으로 걸을 사람은 모래사장으로 걷고, 데크를 통해서 걸을 사람은 걷고, 또 소나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걸을 사람은 걷게끔 이렇게 아주 잘돼 있는 것 같아요. 바닷가 쪽으로 조금 나가볼까요? 바닷가 쪽으로 조금 들어오면은 여기는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해변입니다. 오늘 파도도 좀 치고 날씨도 약간 쌀쌀한데, 아주 좋은 그 구경 여행을 하고 갑니다. 요 앞쪽에 보이는 호텔은 스카이베이 호텔입니다. 스카이베이 호텔. 아까 보셨죠?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경포에서 2024에 4년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답니다. 그리고 저 앞쪽은 이제 그 경포호수가 돼요. 경포호수가 되고, 여기는 경포대 해변입니다. 해변. 여기가 이제 지금은 겨울에서 봄으로 지나가는 시점이라서 사람이 많지 않은데, 여름에는 뭐또 엄청나죠. 경포 해변을 보고 계십니다. 그러면서 힐링도 되고 구경도 잘 하고 소나무 숲속을 걸으니까 아주 좋습니다. 저 윤세정 TV 여행 유튜버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가 경포 해수욕장 입구.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경포 해수욕장. 또 저쪽으로 가면은 경포 호수. 또저 위쪽으로 가면은 뭐 참소리 박물관, 강릉 선교장. 뭐 이런 쪽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. 여기 지금 전에는 제가 못본것 같은데 스카이베이 호텔이라 그래가지고 경포대 해수욕장 입구에 엄청 큰 호텔이 하나 있네요. 이 호텔 이름이 스카이베이 호텔입니다. 요게 그 해수욕장 입구에 있습니다. 그리고 앞쪽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포호, 그리고 또 맞은편 쪽으로 경포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쪽이 되겠습니다.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